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 AMD 쪽에서 주최한 그 이벤트를 제가 응모를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좀 당첨 운이 좀 없거든요. 당첨 운이 없어가지고 좀그 이벤트를 떨어졌는데, 좀 제가 그런 상금과 관련된 이벤트하고는 좀, 예, 거리가, 예, 멀어요. 거리가 많이 멀어가지고, 제가 좀 그런 쪽과 관련해서는, 네, 좀 운빨이 없어요. 제가 뭐 돈이 언제 모일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가지고 응모를 했던 게이 약간 현찰은 아니고, 하여간 뭔가 이제 조립 촬영을 하고 그거를 받는 거였는데, 그게 견적이 100만 원 선이었거든요. 뭐 그래요. 당첨이 안 됐는데, 근데 그 부품 견적들을 보니까 라이젠 3600인데 메인보드는 A320이고 그래픽카드가 RX 580이고, 하여간 뭔가 좀 제가 그렇게까지 원하는 조합은 아니어가지고, 쓰면서 불만족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뭐, 네, 제가 웃는 게 아니에요. 웃는 게 아니고, 그래서 원래는 제가 당첨됐었으면, 그래서 당첨되는 조립하는 그 견적으로 좀 일부 부품들을 그 견적이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그럴 일은 없게 됐어요. 그럴 일은 없게 됐고, 네, 일단은 뭐 제가 뭐 구성하고 싶은 그 견적대로 뭐 구성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게 최고의 조합이 되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네, 결론적으로 뭐 크게 미련은 없어요. 뭐 거기에 협찬되는 그 부품들이 아무래도 이제 AMD 쪽에 협찬이 들어오는 회사들의 그 부품들이었으니까, 뭐 제가 원하는 뭐 그런 부품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어쨌든 그 회사들도 다 그런 기업들끼리 생존하는 뭐냐 상부상조의 그 논리였었으니까 그렇게 크게 집착은 안 하려고요. 하지만 100만 원 상당의 견적이 날라갔으니 제가 기분이 뭐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아요.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고, 네, 일단은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할 거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한 거였고, 오늘 진행할 이야기는, 네, 또 9월이 왔으니까 이거 해야 되겠죠? 9월 초 추석 전, 추석 후로 나눠가지고 이제 견적을 구성을 해볼 건데, 제가 9월에는 이 가격대별 견적을 제가 2번을 짤 거예요. 이두 번을 짜는 이유는, 자, 9월 중에 라이젠 3950X가 나와요. 16코어 32스레드 기반의 3950X, 영어로는 3950X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전후로 해서 아마 견적대가 크게 아마 바뀔 거예요. 일단은 램 가격이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좀 돌아오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선 굉장히 다행이다 싶은데, 자, 일단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네, 그래서 용도는 제가 가격대별로 올라가면서 이 가격대는 어떤 용도다 이런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참고로 지금 제가 좀그 컨디션이 썩 좋진 않은 상황이에요. 몸이 좀 많이 피곤한 상태여가지고 제가 좀 커피를 좀 많이 흡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음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역시 시작은 35만원대 견적이다. 35만원대 견적은 네, 라이젠 3200G가 있지만 라이젠 2200G로 견적을 짰어요. 2200G로 견적을 짠 이유는요. 네, 3200G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나노미터의 그 젠투 공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미가 없어요, 딱히. 그래서 그냥 그 사무용으로 쓰실 분들은 그냥 이 2200G를 가시면 되겠어요. 2200G를 가시면 되겠고, 그 견적 메모리 램은요, 제가 4GB 듀얼 채널로 해가지고 8GB만 짰어요. 이 정도도 사무용에선 충분히 돌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SSD는 250GB만 넣어놨고요. 그 케이스가 그 앱코 거에 이 앵코어 그 사턴풀 알크릴 슬렌더를 넣어놨는데요. 이거는 전면이 메쉬고요. 전면이 메쉬 구성, 전면하고 윗면 그 메쉬 구성이 돼 있고요. 그 앞면이 그 앞면에 팬 3개가 기본이에요. 뒷면에 팬한 개. 그래서 총 4개의 팬이 기본이고, 그 뭐냐, 상단 팬두 개를 달 수가 있다 그래요. 상단 팬두 개를 달 수가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 추가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면에 팬 3개가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이 견적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넣은 거고요. 사실 요 견적에서 사실 좀더 좋은 견적으로 가려면, 네, 다른 케이스 또 많아요. 뭐 브라보텍에 지금 EX270이나 FX470 그 스텔스 시리즈, 그거는 이제 팬이 5개가 기본인데, 한 가지 다, 그 장점은 그 저장 용량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그 베일을 쉽게 달수 있는 그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그 HDD 베이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3팬을 못 달아요. 하여간 그게 단점이라는, 제가 그래서 일단은 여기 표준 견적에는 안 넣어놨어요. 어쨌든 2200G로 시작을 해요. 이게 35만원대 견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격을, 네, 여기서 가격 한 5만원 정도 더 쓰시면 2400G가 돼요. 2400G를 쓰게 되면,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냐, 해상도 높은 모니터 아니면 모니터를 여러 개를 구축을 해놓고, 뭐 FHD 모니터를 여러 개를 쓰시거나 아니면 4K 모니터 하나 쓰시거나 해놓고, 네, 주식 투자용으로 쓰는 견적이죠. 그 주식 투자용으로 쓸때 이제 창의 여러 개를 띄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약간 CPU에 좀 과부하가 좀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약간 줄이는 견적이고요. 만약에 필요하다 싶으면 여기서 램을 더 늘리시면 돼요. 그 주식 투자하실 분들은 그렇게 늘려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더 이야기는 생략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견적은, 원래는 제가 그 전까지는 한번 그걸 했었어요. 그 2200G나 2400G에다가 그래픽 카드만 추가를 하는 견적을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그래픽 카드를 추가를 한다는 거는 게이밍 견적을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게이밍 견적을 이야기하려면 차라리 그냥 게이밍 CPU 좀 저렴하게 구축을 한게 나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i3 8100이 그 내장 그래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무용 견적이 들어갔었는데, 9100F는 내장 그래픽이 없어요. 내장 그래픽이 없어서 제가 이제 9100F는 사무용 견적에서는 빼서, 사무용 견적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사무용 견적으로는 쓸 수, i3 9100F는 사무용 견적으로 쓰실 수가 없고, 그걸 써야죠. 사무용 견적에는 못 쓰고, 이제 게이밍 사양을 구축을 하고 싶은데,
좀 가격대가 조금 모자라. 예산이 좀 모자라는 분들이, 그러니까 9400F를 가고 싶은데 예산이 안 되는 분들이, 그래, 6호 6세대도 갈거좀 희생해서 4코어 4세대도 좀 타협을 보고, 그래픽 카드를 이제 달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는 GTX 1660을 꽂아드렸고요. 여기서 한 몇만 원 아끼고, 5만 원 정도 아끼면, 네, RX 580을 갈 수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램은 8기가 두 개, 두 장, 16GB로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제가 파워를 좀 넉넉하게 600W로 잡아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9100F하고 9400F하고는 한 견적이 9만 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더 모으실 수 있는 분들은 네, 9400F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10만 원이 모자라시면 그냥 9100F로 가세요. 네. 그렇고요. 자, 그 다음 보여드릴 견적은, 네, 이제 86만원대 견적인데, 이 86만원대 견적은, 이제 드디어 9400F. 9400F에다가, 사실 아까 80만원대 초반 견적으로는 GTX 1660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이제 GTX 1660 Ti예요. 딱 1660 Ti 정도가, 그래도 9400F하고 밸런스를 좀 적당하게 맞춰서 좀쓸수 있을 만한 구성이고요. 요 견적으로 가면요. 요 견적으로 가면, 네. 그래도 좀 엔간한 게임들은 큰 문제 없이 돌릴 수가 있는 정도의 견적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배그 풀업은 안 돼. 배그 풀업은 안 되고요. 배그 국민 옵션으로는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 옵션으로 돌리고 만약에 GTX 1660 Ti에다가 그 NVENC 인코딩을 넣을 경우에 그 해상도 720p로 해서 원컴 방송한 그냥 그 재미로 하는 방송 정도는 돌릴 수 있어요. 국민 옵션으로 했을 때. 다만, 1080p, 60프레임, 견적으로는, 네, 좀, 약간, 무리가 있는 견적이에요. 왜냐면, 그래픽카드 1660Ti 정도로는, 1080p에 60프레임 견적을 낼 수는 있는데, 이 9400F CPU 코어가 조금은 딸려요. 네. 조금은 딸리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요. 자, 그래가지고 차라리, 제가 여기 9400F에서는 더 이상 뭐, 그래픽 카드 올린 견적은 제가 소개를 안 드렸어요. 그래서, 원컴 방송을 갈 거면요. 이게 80만원대잖아요. 이 보여드린 견적이. 차라리 20만원 정도로 더 투자를 해가지고요. 딱 100만원 선으로 3600에다가 B450M 박격포 맥스에다가 1660Ti를 꽂고, 네. 이 사양이면 원컴 방송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원컴 방송인데, 배틀그라운드를 국민 옵션으로 밖에 방송 송출은 못한다는 거. 풀 옵션은 솔직히 안 돼요. 국민 옵션으로 합의를 봤을 때, 원컴 방송을 그래도 좀 송출은 할수 있겠다. 한 봐줄 만하기는 하겠다. 이 정도 화질은 아마 될 거예요. 세팅을 좀 약간 어느 정도 잘 손보고 할 경우에. CPU 송출로는 당연히 배틀그라운드 원컴 방송은 안 되고요.
CPU 송출로 3600을 CPU 송출로 할 거면요. 만약에 100을 돌리고 싶으시면요. 게임용 PC 하나 더 맞추셔야 돼요. 특검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111만원대 선에서 맞추는 견적인데, 여기에서의 견적은요, 그래픽 카드가 RTX 206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픽 카드가 RTX 2060이고요. 그리고 RTX급 그래픽 카드를 쓰기 때문에 제가 SSD도 M.2로 바꿨어요. 그냥 요 등급부터는 M.2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금액을 조금 더 쓴다 이럴 때는요, 이제 3600을 CPU로 썼는데 이제 메인보드가 X570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향후에 뭐 CPU를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 X570을, 만일에 대비해서 X570을 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는 RTX 2060 슈퍼, 그리고 3600이 이제 기쿨의 성능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X570을 꽂았단 말이죠. RTX 2060을 꽂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픽 카드를 써머랩 그래픽 카드를 꽂아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게임 프레임이 더잘 나오는 거는 바로 이거 i5 9600K예요. 사실 사실 이 뭐냐 i5하고 라이젠 3600 6코어 군 CPU에서 현재 프레임이 제일 좋은 거는 네, i5 9600K예요. 9600K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금액을 조금 아끼시려면 한3600 정도의 견적선에서 게임만 할 거다, 오버클럭 안할 거다 하면요, i5 9600 논K가 있어요. 논K 시스템으로 맞추시면 아마 이거보다 한 몇만 원 아껴가지고 뭐 아마 많이 아낄 수 있을 거예요. 메인보드가 거의 반값으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를 반값 가격으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아낄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좀 실속 있을 만한 견적이 3700X. 3700X이기 때문에 메인보드를 X570 썼고요. 역시 그래픽 카드는 RTX 2060 슈퍼가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견적은 이제 3700X인데 이걸로 동영상 편집까지 할 분들을 위한 견적이에요. 동영상 편집까지 할 분들을 위한 견적이기 때문에 HDD가 추가가 됐어요. HDD가 추가가 됐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냥 편의상 케이스를 마이크로닉 프라보텍의 트레저 X8 850M 타이탄 글래스 블랙으로 바꿔 드렸고요. 그래픽 카드를 RTX 2070 슈퍼로 올려 드렸어요. 지금 트윈 프로저가 아직 가격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벤투스로 넣어놨는데, 여기 벤투스에서 한 4, 5만원 정도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X570 엣지 넣어드렸어요. 엣지를 넣어드린 이유는요, MSI에서의 G390과 X570에서 게이밍 엣지급 이상의 메인보드부터는 와이파이가 기본으로 제공이 돼요. 네, 와이파이가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네, 거기다 꽂아서 쓰시면 되겠다. 와이파이가 메인보드에 달려있으면 장점은요, 유선 인터넷이 끊겨 있더라도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견적은요. i7 9700이에요. 넌케이고요. 넌케이라서 B360이 들어갔고요. 넌케이라서 B360이고, 그리고 램은 여전히 16기가 RTX 2070 슈퍼.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SSD를 M.2 하나, SATA 하나를 넣었어요. 그 이유는요. M.2에다가는 시스템에 필요한 그 소프트웨어들 까시고, 그리고 SATA에다가는 이제 게임을 설치하라고 그 취지에서 제가 SSD를 그두 개를 깔아드렸고, 대신에 i7 9700 계열에서는 동영상 편집을 거의 안 하시기 때문에 하드를 안 넣었어요. 대신에 파워가 i7 9세대이기 때문에 파워는 이제 골드 등급의 파워로 바꿨는데, 이제 시소닉에서 이 세미 모듈러 파워가 있어요. 이게 풀 모듈러보다 한 몇만 원좀 저렴해요. 그래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 견적은 이제 9700K하고 메인보드를 G390 게이밍 엣지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RTX 2080 슈퍼가 들어갔죠.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9700K는 쿨러가 녹투아로 바뀌었어요. 쿨러가 녹투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거는 i9 9900 논케이라서 B360 메인보드를 쓸 수가 있어요. 논케이기 때문에. 그리고 RTX 2080 슈퍼가 들어갔고, 네. 그 다음에 그 8코어 16스레드이기 때문에 동영상 편집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게임 동영상 편집을 위한 분들의 견적이기 때문에 그 HDD가 여기 추가됐다는 점은 그 알아는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견적은, 자, 여기서부터는 3900X가 들어가는데, 3900X부터는요, 그냥 현재 가격대가 이 정도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 전원부 문제 때문에 메인보드를 에이스로 올렸고요. 메인보드를 에이스로 올렸고, RTX 2080 슈퍼.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거기엔 포함을 못 시켰어요. 거기에는 여기 견적 표에는 포함을 못 시켰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포함을 못 시켰는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나는 동영상 편집을 좀 특화하고 싶다 하면, 그래픽 카드를 RTX 2060 슈퍼나 2070 슈퍼로 좀 내리시고, 램을 32기가 올리시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면 저장 장치를 늘린다든가. 근데 그리고 이제 3900X 정도의 역량이면, 네, 뭐 사실 i9 9900K보다는 좀 딸리긴 하지만, 게임 동영상 편집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제가 SSD는 그대로 이제 그두 개를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견적인데, 3900X에서 그래픽 카드만 RTX 2080 Ti로 바꾼 거예요. 이걸로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X570 메인보드가 64GB가 아니라 128GB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램 32GB를 보여드렸는데, 램을 듀얼 채널 64GB를 구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쿼드 채널로 128GB, 풀뱅크를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이밍 동영상 편집의 끝판왕이 있어서는 역시 i9 9900K다. G390 에이스로 넣어드렸고요. 게이밍 엣지나 게이밍 프로카본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더 좋은 성능을 위해서 제가 에이스를 올렸고요. 그리고 RTX 2080 Ti. 네, 그 조합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 이상의 좀더 그 비싼 조합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가격대 견적은 있어요. 견적은 있는데 추천을 안 해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9월 초 견적에서 이거를 추천 안 해드린 이유는 간단해요. 아마 추석 전후로 3950X가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3950X가 어느 선에서 가격이 나올지가 모르겠고요. 그 가격선이 어느 선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3950X 이후로 그 뭐냐 다른 이제 뭐 때리는 재료들 있죠. 뭐 거북이라든지 뭐 이런 거뭐 슈퍼마리오 기준으로 하여간 그 3950X가 나온다고 해서 그 성능이 어디까지 갈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i9 9900K보다 그 게이밍 프레임에서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3950X는 일단은 뭐 대충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그 3950X는 제가 여기선 추천 안 해드렸고, 3950X에다가 그 갓나이크급 메인보드를 낀 견적도 여기다 제가 추천을 안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그 견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일찍 물러가는 이유는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굉장히 피곤하고 지금 눈에 힘이 풀린 상태고, 네, 지금 제가 어디를 좀 시선을 두고 있는지, 참, 제가 지금 눈에 좀 힘이 좀 풀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할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오늘 좀푹 쉬시고, 저도 오늘 좀푹쉴 거예요. 푹 쉬고, 내일 사심 역사 컨텐츠에서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찾아요.